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탑 글로벌 통합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통역으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나오셨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나오셨죠? 네, 입니다. 라니 감사합니다. 라오스. 네. 또 태국의 사이펀 투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몽골의 네, 타미르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하시는 분들은 네,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서 네,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우리 백승호 총장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Recording in 오늘도 progress. 期待今天的分享，我们邀请了白成자궁이 빈，이렇게 들리네. 高景네, 校자, 总监。통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안 나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또한달또 이렇게 한달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들의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들을 건데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셨는지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 및 활동 스피치에 군포 사랑탑의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네, 활동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활동 스피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 산하로 아주 통통 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는요, 원래 피부관리샵에서 체형 교정관리사 실장으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우연히 이제 애터미를 친구로부터 알게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피부관리샵에서 일보다도 애터미로서의 일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와 비전이 있겠다 해서 지금 애터미를 꾸준하게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장님들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 또한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스피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스피치 하기 전에 제가 공유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공유되었나요? 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가장 먼저 고객님들께 꾸준하게 안부 연락을 하는데요. 제가 고객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어요. 바로 여우예요, 여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터미 이야기만 하면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애터미 이야기만 하네, 제품만 판매하려고 하네 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이 정말 신뢰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예쁜 꽃을 보거나 지금 봄이기 때문에 막 하늘도 맑잖아요. 그런 꽃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께 제일 중요한 앞에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 효수님 잘 지내시죠?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꽃을 보니까 우리 고객님 생각나서 보냈어요.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센터로 방문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 싶다 하셔서 애터미 우리 제품 살롱앤 컬러로 염색을 해드렸더니 뭐가 일어났을까요?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게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생겨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번, 제가 여우라고 했잖아요. 제 고객님 중에서 제가 이모, 이모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 이모께서는 제가, 또, 이모, 잘 지내시죠? 하면서 방금 뭐 겹벚꽃이 폈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쪽에 보내드렸어요. 그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머, 여우야, 너무 오랜만이지. 내가 에터럴 제품을 그동안 못 썼어. 미안해.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네, 매출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어우, 주문했어요, 이모. 더 예뻐지시겠네요, 우리 이모. 이러면서 제가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렸답니다. 자, 그리고 더, 애터미 사업은 제품으로 시작해서 제품으로 끝나죠. 제품으로 먼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게 제품 체험을 하는 초청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한 분이 오셔서 스킨케어를 안내해 드렸더니 그동안에 애터미 제품이 가격만 저렴한 줄 알았더니 정말 스폰서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미팅도 이루어지면서 애터미 제품이 싸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였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번 초대까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하면 저는 피부 디톡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효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만 제품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제품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나의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한 미팅을 또 많이 합니다. 음소거 됐습니다. 임병주 팀장님, 전체 음소거인 것 같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아, 마지막에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 만나면은, 저는 이제 제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하는 게 디톡스 프로그램이라서 애터미 제품들로, 실제 이게 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가장 고민이 셀룰라이트인데, 실제로 제가 애터미 제품들을 이용하면서 디톡스가 되고, 이렇게 셀룰라이트 개선됐다라는 거를 SNS랑 그리고 만났을 때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도 이 디톡스는 하고 싶다고 해서 제품들을 주문하시고 매출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SNS로 알게 되었던 스페인의 한 회원분이신데요. 그 회원분을 그냥 놓치고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 유럽 쇼핑몰이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상현 총장님, 윤사식 본부장님, 네, 그리고 이렇게 허미 국장님과 함께 줌미팅을 통해서 이분이 사업에 좀더 속도를 내보시기로 해서 어제 새벽에도 한국과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3시간을 통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본인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제품을 주문을 이렇게 해보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알리면서 이렇게 줌미팅에 초대를 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요, 정말 꾸준하게 안부를 나누고 마음이 마주하는 일을 했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모든 사장님들도 좋은 사업의 결과들이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 체험이 PV로 올라오는 거죠. 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방글라데시아. 네, 샤인튜 사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샤인튜 사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신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강남탑에 윤창석, 샤론노즈 마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석, 샤론노즈 마타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윤창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탑 소속으로 백성옥 총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직은 화학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을 진행했고 무역회사를 갖다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또 무역회사가 잘 진행이 안 된 관계로 자영업 의류잡화 매장을 하는 매장을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가 처음에는 사소하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빅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확신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여가지고 회장님 강의와 모든 성공자님들의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 애터미가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글로벌 유통회사임을 제가 바로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결단한 동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도 갖고 있지 않는 정직하고 착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의 원칙과 그리고 또 제가 무역회사를 운영한 경험으로 마케팅 특징 중에 글로벌 원 마케팅, 글로벌 원 서버가 또 가슴에 딱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도 갖고 있지 않는 재심 합력 시스템. 제가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진행할 때는 혼자서 성공도 하고 혼자서 망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템이 오니까 망할 이유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재심 합력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이 재심 합력 시스템으로 모든 성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알아차렸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갖다가 선택하여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21년 10월 달에 제가 모든 그 부업을 정리를 하고 딱 1년 6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뛰어들면서 조직이 또 많이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몽골에, 일본에, 방글라데시에, 또 미국, 또 필리핀에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로 매출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우리 글로벌 원서브 시스템, 글로벌 원마케팅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난달에 제가 이제 4월 1차 그 국장 도전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심합력 시스템, 우리 백성우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스폰서님들의 열정적인 고응과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또 열정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국장 도전에서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갖다 국장을 달성하고 나니까 또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외에서 진짜 이렇게 애터미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어떤 사업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국장 도전하면서 하루에 100콜 이상을 하면서 그전에는 아, 애터미 제품 쓰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니까 애터미 제품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아, 제가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100콜 이상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의외로 많은 소비자가 확보되면서 역시 애터미가 전 세계로 좋은 제품을 사게 파니까 소비자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글로벌로 이렇게 확보되면서 매출이 자동 매출이 올라온 걸 보면서 역시 애터미는 대단한 회사다. 이걸 갖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어떤 사업자분들도 좀 애터미에서 이렇게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저희 도전 성공과 또 이렇게 재심 압력 시스템에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수당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실을 몰아 저는 겸손하고 승기는 자세로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뛸 것이며 또한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과 상담을 철저히 잘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가지고 금년 12월에 리더스 클럽 목표를 그 단기 목표를 세우고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목표를 뛰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삶, 모든 애터미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삶이 있죠.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며 공헌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의 균형 잡힌 삶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피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윤창석, 샤론 노즈마타님,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하시고요. 12월 목표가 리더스니까 리더스 목표로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강남탑의 강춘래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네.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사업을 알리고 있는 뉴세일즈마스터 강춘민 사드립니다. 저의 산하로는 우리 백성호 강남탑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또 김경희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또 윤창석, 최정옥, 방옥자 팀장님, 이렇게 산하에서 열심히 애터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네. 동기는 오유나. 예,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요, 오유나 씨. 잡음이 많이 들려서. 제 얘기 나가나요? 네,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 그 세미나에서 저는 그이 비전을 봤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갖는 것은 희망을 갖는 거라는 그 회장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와 또 저는 이제 전직이 의상실을 경영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부자의 대를 쓰지 못하고 평범한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항상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제 꿈이군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 보니까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애터미에서 저의 힘과 소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애터미를 통해서 그 나누고 베풀고 공헌하는 삶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싸고 좋은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모수대나무를 좋아합니다. 제가 인고의 세월을 그 땅속에서 깊은 뿌리를 박아서 어느 순간에 그 쑥쑥 자란 것처럼 저 애터미 사업도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파트너 찾기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하나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면서 마니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동참하면서 1320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팀워크의 일원으로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면 도움을 줄까를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월하게 그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꿈이 있기에 오늘 또 저는 애터미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일즈 마스터를 이제 제가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번 세미나를 알고 이제 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다 보니까 조직의 중요성을 진짜 알게 되었고요. 또그 이번 도전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님들의 재심 협력과 협조로 제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파트너 찾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직을 활성화에 대해서 이 조직에 제가 도움을 드릴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심을 두고 열정적으로 알리다 보면은 저보다 더 나은 모든 그 파트너들이 저는 나올 걸로 믿고요. 이번 뉴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면서 제 파트너들이 8명이 수당을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품을 애용하면서, 아, 이게 애터미가 참 이런 거라는 걸 알고 하면서 제품도 사주면서 더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해야지만이 신팀이 살아나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열심히 애터미를 알려서 11월 팀장을 목표로 도전을 하면서 조직을 활성화해서 이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리다 보면은 정말로 가슴 뛰고 설레는 그런 파트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 알려서 꼭 고지 오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춘래 사장님, 재심 압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정말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팀장님 꼭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금포 사랑탑의 황규복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 사랑탑 소속의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규복입니다.
제 스폰서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 이렇게 같이 함께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네 번째 접하면서, 전직장의 후배를 소개를 통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 세 번은 사실은 애터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 애터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항상 애터미 하기 전에 몇 가지 네트워크를 좀 했었는데, 선정 기준은 제 가족이 지금 그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저도 캐나다에 가야 되고, 가서도 할수 있는 그게 선정 기준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찾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잘안 됐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제가 캐나다에 나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4월 하반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을 해서 이뤄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승급 도전 스피치를 할 때하고 지금의 마음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긴장도 했고 했지만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 파트너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이뤄낸 이 승급 도전이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여러 파트너님들의 재심 합력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으로 얻어진 것은 제가 명목상 직급이 다이아몬드가 된 것도 있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성장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뿌듯했던 것은 애터미 사업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일즈 마스터는 홀로 달성을 했었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팀워크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던가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는 사실은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직급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도전했을 때는 다소 부담도 있었지만 직급 도전을 통해서 이뤄냄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나의 어떠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 사장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직급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미래 임페리얼의 꿈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달성하지 못하고 또 애터미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꿈과 희망만 갖고는 우리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동, 오늘의 실천, 오늘의 발걸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미래의 꿈을 실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단 하루만 더 살기에 열망하는 오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애터미의 꿈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줌미팅에 참석하신 해외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국내에 계신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의 성공과 꿈을 꼭 이뤄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황규범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황규범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얼른 국장님 또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몽골에 또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한분또 계십니다. 몽골 유비탑에 어유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유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빼면 완전 짜증. 샘뱃찬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저는 4월 달에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부정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인 사업을 했었지만 이번에 애터미 일은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에 한국하고 몽골 사이의 무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가정용품라고 이제 한국 제품을 몽골에다가 알리는 일을 거의 30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제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한국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와서 판매했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애터미 가격도 좋고 품질도 너무 좋은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내가 저는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아주 좋은 우수한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팔 수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이제 서보고 이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제품, 좋은 가격을 알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혼자 사업을 했지만 지금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팀워크가 되게 우선성을 주는 선을 되게 알게 됐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제 모르는 걸 이제 알리고 이제 되게 팀워크가 좋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저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도착 금액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골 유비탑의 어유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꼭 국장님도 빨리 가시라고 네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리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에 우리 나오실 분이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이십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글로벌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 조회를 동시통역으로 6개국어로 한국어 포함 이렇게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상품 전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제가 애터미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낀 거는 발만 바꾸면 안 돼요. 예, 정말 머리로, 가슴으로, 귀로 듣고, 가슴으로 이렇게 감을, 꾸준히 감을 익혀 나가는 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바빠요. 지금 해모임 갖다 주러 가야 돼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뭉치기, 모이기, 모일 때 모이고 뛸 때 뛰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일이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좀 스피치를 듣고 싶은 리더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인천 글로벌탑의 박태용 스타마스터님, 이번에 그 영클럽,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박태용 스타마스터님, 혹시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네.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예,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임병주 팀장님, 여기 화면에 보이십니다. 네, 마이크 본인이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터치했거든요. 본인이 한번 열어보세요. 마이크. 잘 안 열리세요.
손들기 해보세요. 박태웅 사마스타님, 손들기 해보세요. 손들기. 예. 음소거 여기 화면에 보이거든요. 임병주 팀장님. 이번에 영 리더스 클럽 다녀오셔서 제가 꼭 좀 스피치 듣고 싶어서, 예. 음소거 해제 손들기 하시면 해드릴 건데. 잘 안 되세요. 아, 이제 됐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 영클럽 다녀오신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본인의 결단 스피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요? 총장님 혹시 저 스피치 시키신 거예요? 안 들으셨나 봐. 네, 이게 전체 회의인데. 전체 회의. 네, 네, 제가 이번에 영클럽, 네. 영리더스클럽 다녀오신 소감과 본인의 결단 스피치 반영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서 애트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바스타 박평입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39세라서 우리 애터미 영리더스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으시는데요. 이번에 영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이 우리 애터미 회사가 이제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많은 새로운 2030 세대들이 영리더스 클럽에 또 새로 또 들어오시고 하는 모습에 애터미 회사가 나날이 젊어지는 이 전 세계 유통을 이끌어가는 그런 초일류 유통 회사가 돼가고 있다는 것에 실감이 났고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일리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이제 소비자 애용자 이런 파트너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성장과 우리 애터미에서 월 1,000댁 뭐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회사에서 구축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자님들께서 앞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더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구로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이제 합으로는 이제 한국이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팀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국장 유지 팀국 하면서 저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고 이제 내년 6월 달쯤에는 총장을 도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친구인 장혜란 총장님 덕분에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함에 있어서 목표가 우리 장혜란 친구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애터미에서는 상한선이랑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애터미에서 우리 장혜란 친구와 같이 임페리얼 되어서 정상에서 같은 소득과 균형 잡힌 삶으로 사회 공헌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애터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마트에서 저희 꿈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요. 우리 탑 그리고 모든 사장님께서도 본인들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 그 인생 시나리오 다 적으셨잖아요. 그 꿈과 목표대로 하루하루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임페리얼 갈 거라는 확신으로 하시면은 모두가 우리 정상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태용 스타마스타님. 네, 만 39세시군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만 49세인데. 네. 아, 우리, 박태용 스타마스타님, 중국 교포세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뛰시고 이번에 영클럽 가신 거 보고 우리 탑 식구들 영클럽에서 이렇게 온 자료들 보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 애터미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거라고 믿고요. 박태영 스타마스타님, 친구 스폰서님을 추월하시고 총장 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런 글로벌 탑 조회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뭉쳐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야만 뭔가 내가 직급을 가겠다, 내가 성공을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그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는 팀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리더가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면서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맨날 듣는 소리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오늘도 10%, 5% 어떤 하나라도 더 나를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마시고 듣는 능력, 길을 계속 열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의 크기가 보이고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자료 보셨겠지만 어제 넥스트 이코노미에 나온 애터미 자료들 보셨을 거예요. 2022년 작년 감사 보고서에 당좌 비율, 유동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가 대한민국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애터미가 100년 갈 것 같죠? 예, 30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제로 부채 비율이 거의 없어요. 예, 순자산 1위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100년 넘은 기업도 있죠. 그런데 13, 14년 된 애터미가 부채 비율이 거의 없고 유동자산 비율이 150%, 200%만 넘어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거든요. 애터미는 403%입니다. 이렇게 현금 어떤 경우라도 애터미가 기업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유지하고 실제로 우리 중국 법인, 일본 법인도 굉장히 순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기부금이 225억 원이에요. 기부금. 많이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빚이 없는 부자회사인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 200대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부 순위, 기부액 비율, 매출액 대비 기부 비율이 1등을 했어요. 예. 그렇게 우리 후손들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100년 대계를 이뤄낼 애터미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서 애터미가 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주는 이 돈들을, 이 수당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그 게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해야 돼요. 꾸준히 지속해야 돼요. 어디로요? 그냥 지속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목표 설정과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길이 스폰서 시스템에 합류하시고 내가 여기서 스피치도 하시죠. 또 강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스폰서 시스템 매 들어와서 또는 본사 강의, 또 우리 서울 뭐 원데이 세미나 이런 데 강의, 사회도 보고 스텝도 하고 이런 우리 팀의 조직의 우리 모두의 이 플랫폼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 팀에 기여하시는 분이 저는 정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을 달릴 때 나는 저 꼭대기까지 가면 상금을 준대 하고 막 달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려가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잡고 또 밀어주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한 발짝 더 뛰는 사람이 반드시 정상에 갔을 때 팀 전체가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는 나만 가면 안 되죠. 그죠? 갈 수가 없죠. 우리 스타마스터님 얘기대로 내가 스폰서를 추월하겠다 해야 스폰서가 내 로얄 갈 때 크라운 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가 밖에서는 자영업은 내 사업은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통닭집을 하면 옆집 통닭집이 문 닫아야 내가 잘 되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옆집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집이 비싸려면 우리 집 집값이 비싸게 받으려면 옆집 집값이 비싸요. 옆집의 땅값이 높아야 우리 집도 비싼 집이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팔다리만 아파. 뒤지게 뛰어. 근데 수입이 안 된대요. 왜요? 애터미 매뉴얼대로 수입을 가져가야 합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수입을 못 가져간다면 내가 애터미 매뉴얼에서 무엇이 빠졌을까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또 초기 사업자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요. 오, 애터미는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가 온대. 이렇게 듣거든요. 그리고 자라인 우라인 뛰기 시작하면 자기는 열심히 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애터미는 뭐 자유인이 된다며. 자유인은 내 빌딩을 완성했을 때 나의 임대 수익이 나오도록 파이프라인 수입이 나오도록 구축을 하기까지의 남다른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내 빌딩을 지었을 때 내가 3대 상속하는 이 빌딩에서 파이프라인 수입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밖에서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애터미를 시작하면 출근 안 해도 돼. 룰루랄라 룰루랄라 놀고 파트너 후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고 때문에 이유가 많으면 내 꿈이 작은 사람이에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내 스폰서에게 가는데 거리가 멀다.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데 오롯이 멀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 꿈이 작은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꿈이 멀게 있어요. 내 꿈이 큰 사람은 그런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죠? 저도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지금 만약에 난 지금 지방 가는데요. 나 오늘 금요조에 주간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탑라인의 총장으로서 애터미에서 이 로얄 클럽에 2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내가 반드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최근에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해서 응급실을 들락거렸어요. 안 되겠다. 어머니를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죠? 병원비 플러스 간병비가 24시간 쓰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도 21일간 어머니를 병원에 넣어놓고 맡겨놓고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매일 해외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해외 일정도 다 소화하고 국내에 와서 결석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저의 어떤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도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센터까지 출근하셔서 열심히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자리를 지키고 듣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내가 스피치 하나라도 못하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죠. 스피치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왜 나를 시켜요? 왜 갑자기 시켜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결단하면요. 스폰서가 스폰서한테 뽑히는 순간에 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말을 벅벅 끊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 잘 못하고 스피치 좀 부족해도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내가 어떻게든 이 팀, 우리 팀에 힘을 줘야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결단을 하신 분들이세요. 들어와서 화면도 물론 이 시간에 직장에 출근해 계시면서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전업이면서 화면도 열지 않고 화면을 열었는데도 딴짓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불참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불참입니다. 같은 얘기도 들리면 100%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두뇌를 너무 많이 믿으시는 거 아니세요? 두 가지 세 가지 못 들어요.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나중에 졸업하는 거. 이게 쌓이지 않으면 맨날 낙제생이 돼요.
애터미 낙제생이 되면 뭐가 되죠? 수입이 안 되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저는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 라인을 하지 않았어요. 리더를 찾고 여기서 시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해외도, 서울도, 수도권도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몇 년 전에도 무슨 말, 부산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인구 35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 아시죠? 바다 끝에서 끝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엑스포 유치하려고 막 도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이런 부산을, 부산의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산은 애터미 다 한다. 단을 하나 꽂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쁘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제가 부산에 연결이 돼서 지난 설에 부산에 내려와서 미팅을 하고 시작을 해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리더들과 함께 매주 후원을 옵니다. 저는 이번에 3박 4일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올라갔는데요. 내일은 또 올업 원데이 세미나에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느낀 거는요. 와, 이거 무주공산이다. 주인이 없는 애터미예요. 임자가 없어, 임자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크게 뜨고 내 자석의 힘으로 다 바구니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어제도 오후에 52세 정도 되신 정말 일을 찾고 있는 이불집을 해서 망한 그분에게 이불집 얘기를 해줬어요. 이불집 3남매가 다 로얄마스터가 됐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미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라미드 다단계 경력자입니다. 그걸 싹 그 도끼를 다 독소를 빼라고 했어. 그건 경력이 아니다. 그리고 애터미 옷을 새로 입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간절하신 분이셨어요. 간절하면서 정말 이거다 하면 내가 한번 끝장을 봐버리겠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우선을 하면서 내가 3일은 부업하고 하루는 하루가 3일 일하고 하루 쉰대요. 하루는 애터미 전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키워나가겠다. 우리 부산팀이 이번 올업 석세스 아카데미에 현재 한 5명 정도가 세팅이 됐어요. 어제 미팅한 그분도 본사를 제대로 보겠다고 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필드에 나가서 왜 안 되지? 왜 수입이 안 되지? 왜 말할까? 여러분들 정말 귀로 들려서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애터미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단, 시간이 걸리면 내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오늘은 맑았다, 흐렸다. 파트너가 앱솔루트 주문하니까 땡큐, 신났어. 내일은 거절하니까 또 다운돼.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인드는 언제나 100을 향해서 100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제도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신규 사업자가 굉장히 친한 언니가 노를 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언니는 노라는 말은 네가 성공한 걸 보여줘라는 뜻이야. 사장님 세미 세일즈마스터가 되어서 통장을 열어서 보여줘라. 공무원 25년 30년 근무를 해서 그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200만 원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38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을 때 350만 원 연금밖에 안 나옵니다. 애터미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저는 8개월 만에 됐습니다. 애터미가 어렵다 힘들다 내가 눈치껏 대충 내 모든 이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터미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약간의 어려움, 센터가 문, 제가 센터장이니까 센터에 사람 한 명도 안 올 때도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어떤 날은 센터에서 울었습니다. 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어떻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할 수 있나?
옛날 그 패턴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나. 그래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애터미가 저는 반드시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신생팀도 키워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동네 바운다리에서 뛰다가 어디가 나온다, 어디가 파트너가 어디 가자 하면 겁이 나요. 어머, 나보다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니야? 바보들이에요. 설명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를 애터미를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은 지금 국장이시고 제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에이전트일 때 설명을 잘 제대로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그분이 뭔가를 얘기하는 열정 때문에 마케팅 플랜을 약간 알아듣고 제 스스로 원데이 세미나를 다니고 스폰서 없이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들 지금 크라운 또 로열이신 우리 스폰서님들과 찾아가서 제가 스폰서님들과 함께하고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서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은요, 그냥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수입이 지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열심히 해요. 왜 내가 안 해요?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수입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질직급, 명목직급 말고 현재 이 조회를 끝나고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현직급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급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뛰어서 일의 양을 채울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맨날 결심하고 열심히 뛰면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인 거예요. 한심이 1개보다요, 한심이 10개가 더 골치 아파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결심하지 마세요. 결단해야 돼. 결단은 뭐죠? 주변 정리를 끝내시는 분이 리더가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 결단. 딱 끊어내야 돼요. 아침에 지금도 전업이신 분들이 지금도 아침에 밥상 차리시나요? 남편이 차려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오늘 아침에 어머니 댁에서 어머니께 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어머니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세요. 준비하고 애터미 슬림바디, 애터미 단백질, 어머니 배 도라지 모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하나 더 넣고 또 애터미 아자몰의 요플레를 넣고 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붓고 바나나를 조금 썰어서 넣고 저는 견과를 넣어서 먹어요. 어머니는 견과를 잘 못 씹으세요. 비타민C 넣고 타인자임 넣고 유산균 넣고 아침 일찍 해모임 홍삼으로 홍해삼차를 다 드신 후에 30분 후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 사발 만들어 드리면서 어머니 힘들게 아침에 밥상 차리지 말고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100가지를 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종일 안 먹어도 되겠어. 너무 든든해. 제가 오면 이렇게 먹입니다. 저도 그렇게 먹고. 컵 한두 컵 씻으면 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찌개 안 끓여도 되잖아요. 네. 찌개 먹고 싶으면요, 저녁에 가서 해놓고 오늘 아침에 일찍 데워서만 먹고. 그렇게 우리 애터미몰 아저몰에 있는 제품으로 100% 다 소비가 가능하고 식사가 가능합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아침에 가족들 상차릴 시간 있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 부산에 택시기사님들 중에 리더가 있어요. 그분들이 물어보니까 자가 소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잘 몰라요. 이제 신생팀이니까. 등록하고 한 달 되고 뭐 이랬으니까. 하루에 운전하면서 외식비를 얼마 쓰느냐, 점심 저녁을 사 먹는데 얼마 드느냐 하니까 3만원, 4만원을 쓴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100만원이 넘으면 50만 포인트다.
그리고 그 많은 제품들이 드시는 것들이 조미료가 들고 깨끗하지 않는 거, 비싼 PV가 없는 거 드시지 마라. 외식하는 돈으로 전 제품 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막 타먹였어요. 커피숍에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 3, 4만 원으로 자가소비 100만 원, 150만 원을 할 수 있겠구나. 제품 주문도 하면서 우리 아침에 제가 먹은 그 내용대로 나가서 점심 드시는 거를 차 트렁크에 다 갖고 다니면서 해양 심층수까지 갖고 다니면서 타서 먹고 마음에 드는 택시기사님도 그 차에 그렇게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게 해라. 그게 10명이 먹고 100명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10명만 먹어도 당신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전 제품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대단한 사람이 와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 오면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오늘 업무가 끝났을 때 오늘 하루 정산을 하는 거죠. 어떤 정산? 내가 8단계에서 빠진 게 뭔지, 8코어에서 빠진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점검해보고 어? 상담이 빠졌네? 스폰서한테 밤 12시라도 전화하세요. 5분, 10분도 괜찮아요. 정기적인 미팅을 나는 A라는 스폰서와 매주 금요일에는 센터 가서 미팅할 거야. 저도 지금도 저의 스폰서님들, 단장님들 제가 찾아가서 분당탑 찾아가서 스폰서님 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스폰서님 보고 싶어요. 상담할 거 없어도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3시간씩 스폰서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빅 찬스입니까? 스폰서님이 하시는 얘기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폰서님과 저의 연봉 차이만큼 노하우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오늘 99가지 알고 있는 거지만 한 가지 팁을 얻어서 오면 그걸로 제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좀 더 익어버린 여러분들 반드시 줌 미팅에서 얼굴을 강사 얼굴이 뚫어지게 정면을 향해서 제대로 들으면서 줌 미팅도 하시고 모든 강의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쁘다 힘들다 막 바쁜 일 보면서 오늘 줌 미팅에 계시면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서 진짜 괜찮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확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애터미가 애터미 시스템대로 애터미가 원하는 리더가 되어야만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는 어제도 정수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돈을 뿌려요. 애터미가 2조를 하면 7천억 원을 뿌려요. 근데 애터미는 나에게 월급 주지 않아요. 내가 그 돈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게임이에요. 그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뛴 만큼 그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다는 작은 시장 부산도 와보니까 사람들이 애터미를 다 알아.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전부 옛날 회원, 10년 전 회원, 7년 전 회원 다 탈퇴돼 있어요. 바구니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그들이 애터미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애터미는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임페리얼 중요하지만 월 200만 원만 돼도 90% 성공입니다. 애터미는 꽝이 없는 100% 성공하는 로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만 되어도 이걸 가족에게 상속해준다? 아들, 며느리 여러분들에게 자주 찾아올 거예요. 그 코드를 받고 싶어서. 네, 이렇게 애터미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람을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제품 애용, 제품에 대해서 알고 스폰서 미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파트너가 내가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복제하셔야 돼요. 내가 막 전화하고 있어. 안 듣고 있어. 파트너가 알아요. 그러면 그 라인은 성장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래야만 파트너가 듀플리케이션,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줌 화면에서 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게 너무나 줌에 보면서 아쉽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러면서 막 오늘 열심히 뛰어. 근데 오늘 매출이 없어. 어우, 애터미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건 아니다. 내가 안 되는 거다. 애터미는 너무 잘 된다. 넥스트 이코노미 오늘 자료에 좀 보세요. 애터미 너무 잘 돼요. 내가 준비되지 않는 내가, 결단하지 않는 내가, 주변 정리가 안 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나를 만들어서 모두 모두 오토 세일즈 마스터,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임페리얼 마스터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를 듣고 가슴으로 귀로 듣고 감을 일으키는 일이다. 예, 역시 믿고 듣는 로얄 마스터님의 멋진 리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